자, 2017년 6월 22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텔레콤이죠. 세종텔레콤. 자, 세종텔레콤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바닥 300원 추천드리고 나서 약 3,200원까지 1,11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대박 수익 종목입니다. 자, 이 방송물 들으시는 분은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카페에서 올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대박을 쳤었던 종목이 이 파인 DNC입니다. 파인 DNC. 자, 이 종목도 1025.95%, 그 다음에 946%, 요거로선 이제 현금으로 매수를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인 DNC,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올라갈 때마다 신용으로 풀로 매수를 땡겨서 자 600%, 628%, 677%, 700%, 그 다음에 765%, 800%, 740% 이렇게 수익을 냈었던 이 실제 수익률 자료를 캡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어떻게 이런 대박 수익률이 가능한가? 잠시 세종텔레콤 시황분석 드리기 전에 저희 카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참고적으로 카페 제목이 좀 유별나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린다. 어떻게 바꿔드리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시면은요,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몽졸이 저희 카페에서 다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500개가 이 꿈의 수익률이 나신 겁니다. 자, 한양타이어, 한양하이타워 4100, 뉴프라이드 4600, SPC 삼립 2200, 아남전자 1200, 경남자약 1000%. 요것은 2017년도 대박 종목 파인 DNC 1000%. 자, 한번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전업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들은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업 투자, 저한테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자, 2016년도 6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단 하루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데 6월 24일 날 어쩔 수 없이 36,300원으로 손실을 쳤습니다. 왜? 이날 유로 사태가 터진 거죠. 영국이 EU에 탈퇴하는 날 어쩔 수 없이 급락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36,000원 손실 보고 난 다음에 그 후로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는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업 투자는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전업 투자 교육을 받으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자, 빨리빨리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직장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싸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에다가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데, 자, 여기 보시면 아래 수익률은 바닥주를 선점하면 나오는 수익률이다. 바닥주는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고 백전백승하는 주식 투자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이런 바닥주를 매수해 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자, 대단하죠. 이게 전부 다 뭐 길바닥에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나는 10만원짜리만 죽고 5만원짜리는 안 주술 거야, 만원짜리는 안 죽겠어,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닥에서 전부 다 돈이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냥 주워 담으시면 돼요. 자, 주워 담으시면 되는데,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추천하는 이런 바닥주 싸고 좋은 종목, 그다음에 매수해 놓고 나면 틀림없이 오를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유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신용으로 일주일 이상 분할 매수를 해서 10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4,400원, 요거는 다한 종목이죠. 그래도 저는 이 종목 절대 손절치지 않는다. 왜? 지금도 매수해 놓고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목이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거는 초대박이죠. 그래서 절대 이런 종목을 저는 손실이 난다고 해서 손절치지 않습니다. 자, 우땡땡이라는 거, 우땡땡땡이라는 종목 98%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싹쓸이를 하다가 보면 똑같은 시기에 매수를 하는데도 어느 종목은 17% 15%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0%, 278, 277, 266 이런 꿈의 수익률이 급등이 터지는 종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서 기다리시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꿈의 수익률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몇 개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종텔레콤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1110%의 수익률이 터졌던 그 세종텔레콤 주가 예측 정보, 참고적으로 저는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드렸을 때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기술적 반등 구간 추천주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기술적 반등 구간 추천주는 무조건 1년에서 1년 반 안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재무구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바닥에서 세력들이 강력하게 끼어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까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14년도 바닥권입니다. 재무개선이 우선인 종목입니다. 손절가를 잡고 진입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300원, 상한가 마감 쳐가지고 26% 수익이 터졌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자, 재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특정 구간에는, 잘 들으십시오. 재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쳐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이니까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 반등권이 다시 왔죠. 상한가 쳐가지고 36%입니다. 허나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아직은 홀딩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제가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바닥 분석에서 853%의 수익이 터졌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경기선이 지지 않으나 홀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1110%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요,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 50개 보기로 편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종목, 아직까지도 앞으로 1년, 2년 안에 바닥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00에서 1000% 대박 주식 시리즈 113탄.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99탄 같은 경우 현재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140%의 수익이 터졌고요. 자, 95% 수익 터졌고요. 현재 80% 수익 중이고 90% 수익 중입니다. 자, 200% 수익이 난 종목도 있고요. 100%, 85%. 자, 그런데 이렇게 100%씩 오른 종목,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프로 수익 중이 아니라고 나오죠? 없죠? 자, 요런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서 이런 꿈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바닥 지금 1000% 예측 대박 시리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이 종목을 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1, 2년 후에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하면 분명히 10억이 될 것이다. 제 예측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00에서 1000% 예측 대박 시리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둘, 셋, 1000%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지금 약한 15개는 됩니다. 1000%짜리가 여기도 보면 1000%짜리 나오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오셔서 여기도 1000%, 여기도 1000%. 이 종목은 나를 믿고 너희들이 한 종목에다가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하든 많은 종목을 싹쓸이를 하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해서 50개 보기로 이렇게 해드리면은요. AMI 1260, 387, 682%, 대박 시리즈 191탄, 320%, 720%, 350%. 자, 320%, 920%, 980%, 982%, 1900, 이건 982%. 자, 뉴버텍 1250%. 자,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이건 뭐, 다 저희 카페 500탄 시리즈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날수 있는 종목을,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종텔레콤을 저희 카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분석가가 300원이다. 300원 어디입니까? 자, 여기가 309원이에요. 여기가 309원. 자, 이런 종목은 무조건 1년 안에 제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자, 이런 종목은 무조건 1년 안에 1000% 무조건 터진다. 왜 1000%가 터지겠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종텔레콤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기술적 분석주라고 제가 분명히 거론을 해드렸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주인데,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왜, 이 종목을 바닥에서 3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자, 이 종목은 당장 재무구조가 좋지는 않지만, 대주주가 움직임이 변동폭이 별로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개미들이 강력하게 끼어 있어서 작전이 펴질 것 같다. 이런 종목은 작전이 터지면 보통 1000%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제가 3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1000%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유는 세종텔레콤의 이때 당시에 잠재 자산을 본 겁니다.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야, 이 종목은 그냥 매수해놓고 1년만 처박아 놔두면 무조건 1000%다.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자산을, 정보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쪽방이 날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상장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이걸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언제든지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서 올바른 종목인지 질의를 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세종텔레콤이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봤더니 300원, 야, 이 종목은 무조건 터진다. 뭐 300원이니까 1000%만 잡아도 3000원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히 1110%의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종텔레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종텔레콤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400%, 500%, 700%, 그다음에 700%, 700%. 자, 이럴 때까지도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뭔가? 자, 이 얘기는 이 종목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종목이
꼭지 보편가가 1000%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페 오셔서 이런 대박주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왼쪽에 아직까지도 500% 1000% 이렇게 터질 종목이 100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섭렵하시면 앞으로 짧게는 1년 아니면 2년 안에 여러분들의 재산은 10배로 늘어날 종목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바닥에서 300원에서 32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지요. 자, 잠시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들어가서 2014년도 2015년도 초에 제가 300원에 추천했을 때 당시의 잠재자산과 현재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거꾸로 얘기합시다. 3000원짜리가 이게 개미들 다 눈탱이 당한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다. 자, 지금 보시면 매물벽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있죠. 자, 이 종목이 지금 12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300원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다라는 걸 알아야 이런 구간에 이 사기꾼 카페들이 요새 대한민국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아, 요새는 한 15년 전만 해도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카페를 합니다. 저희 카페에도 뭐 한 달에 한 세네 번씩은 카페를 돈 주고 팔아라 이런 작전 세력들이 접근이 저희 카페에 많이 옵니다. 저희 카페에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자료가 수두룩하죠. 앞서 보신 것대로 500% 1000% 이런 종목이 500탄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있고 수익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웃돈 줄 테니 제발 팔아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안 팔고 있죠. 자, 세종텔레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왜? 이 종목이 아무리 작전을 많이 펴가지고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현재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종목은 매수할 종목이 아니다. 이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개미들 눈탱이를 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300원에서 매수를 했으면 몰라도 이걸 굳이 몇 배씩 바닥 300원 대비 뭐 300% 400%씩 더 웃돈 주고 살 이유는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종 텔레콤이었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십시오.